발롱도르 미래는 브라질 축구 대표팀 네이마르의 것 올해도 어쩌면 당연한 수상인 듯 하지만 메시가 발롱도르를 수상했죠. 지난 7년간 호날두와 메시는 이상을 나누어서 수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대급 선수 두 명을 함께 보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벽에 조금씩 금을 내기 시작하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네이마르입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마르셀로가 라이벌 바르셀로나 선수이면서도 브라질 대표팀 동료인 네이마르가 머지않아 발롱도르를 수상하는 날이 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미래이기도 한 네이마르는 여전히 단 23세에 불과한 나이에 일찌감치 브라질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로 떠올랐었습니다. 마르셀로에게 네이마르는 레알의 숙적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땐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대지만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함께 뛰는 팀 동료이기도 하죠. 한편 마르셀로는 지난 12일 열린 국제축구연맹의 2015년 시상식에 올해의 팀 FIFPRO 시위에 선정돼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네이마르는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밀려 발롱도르 투표에서 3위에 머물렀지만 마르셀로는 조만간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상을 받을 날이 오리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페인 언론을 통해 메시와 호날두는 항상 다른 선수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네이마르도 그들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르셀로는 네이마르가 발롱도르를 받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라며 그러나 올해 시상식에서는 크리스티아누가 발롱도르를 받았으면 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그가 매일매일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메시나 네이마르가 상을 받길 바랐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크리스티아누가 발롱도르를 받기를 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정된 FIFAPRO 쉬는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수비수 티아고 실바, 미드필더 폴 포그바를 제외하면 모두 레알과 바르셀로나 선수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두 팀이 전 세계 축구를 주도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마르셀로의 바람대로 과연 네이마르의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